네, 이번에는 척추 손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수 손상 아니고요. 척추 손상입니다. 어디 좀 잘못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척추 뼈에 대한 어떤 그 손상으로 인한 장애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척수는 아까 뒤로 가면 두 분의 척수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 손상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느끼시겠지만은 앞에 절단골절 관절강직보다 이제 척추 손상 이제 두 분의 척수, 말초신경 쪽으로 넘어가면서 내용이 조금씩 기준이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준이 모호해지고, 조금씩 이제 내용은 간단하지만 평가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척추 손상부터가 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인지. 이 맥브라이드 교수님이 정형외과 교수님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척추를 이렇게 경추, 흉추, 요추를 이렇게 나누죠. 7개, 12개, 5개. 해부학적인 그 내용들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경추부, 흉추부, 배요부, 요추부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꼭 이렇게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경추, 흉추, 요추로 나누는 건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나누는 거고요. 왜냐면 모양도 비슷하고 하는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고요. 우리 여기 맥브라이드에서는 배요부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배요부를 쓰는 이유는 기능적인 개념으로 좀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제일 힘이 많이 가거나 혹은 잘 압박골절이 잘 발생하는 부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경추, 흉추부 그리고 배요부만 따로 뽑아서 이쪽이 잘 다치니까 이렇게 배요부라고 또 지어놓고 요추부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배요부는 흉추 11번, 12번, 요추 1번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배요부라고 부른다. 등배자거든요. 등이랑 허리 이렇게 등허리 부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세 개를 따로 지정해 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척추는 몸의 기둥적인 역할을 하지만 또 중요한 역할, 이렇게 척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척수가 다치게 되면 척추만 다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척수가 손상이 같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척수 손상은 아까 말씀드린 또 저쪽 두 분의 척수로 넘어가는 거고요. 척수에 관련된 손상으로 인한 장애만 여기 척추 손상에서 다루게 됩니다. 조금 더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요거는 이제 해부학적인 내용을 조금 넣어놨는데요. 헷갈리실까봐 여기가 이제 척추체입니다. 위에서 바라본 수평면에서 바라본 허리 뼈 모습이고요. 요게 척추췌고요. 이 구멍이 바로 척추의 구멍이라고 해서 우리가 추궁이라고 부르죠. 여기로 이제 척수신경이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뒤쪽으로 나와 있는 요 돌기, 뒤에서 등에서 만져지는, 목 뒤에서도 만져지죠. 우리 목푹 숙이면 뒤쪽에서 제일 크게 만져지는 게 바로 경추 7번 극돌기입니다. 이 극돌기라고 하고요. 옆쪽으로 튀어나온 돌기는 횡돌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극돌기와 횡돌기를 이어주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라미나라고 얘기를 하고, 한글로는 후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우리 뭐 디스크나 혹은 이 협착증 심하신 분들 수술한다고 하면 후궁절제술 이런 거 하죠. 후궁절제술. 이게 후궁절제술이 여기, 라미나를 절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라미넥토미라고 얘기를 하고, 한글로 후궁절제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척추 손상 같은 경우는 어떤 직업 괴술을 적용을 하느냐 봤더니 여기 척추가 있습니다. 척추. 척추는 55입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아까 상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55 적용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척추 손상. 척추 손상인데 척추 손상을 만약에 동반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척추 손상으로 인해서 운동마비 같은 것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두 분의 척수 항목으로 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두 분의 척수 항목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혹시 척수 손상 혹은 이제 예전에 봤던 그 마미총 증후군 같이 척수에 손상이 있을 때 배뇨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성기능 장애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척추 손상 파트에서 다루지 않고 비뇨생식기계 파트로 넘겨서 그쪽에서 장애를 평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척추 손상, 척추 장애 같은 경우는 척추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죠.